서울 바둑의 품격과 충남 SG골프의 이국 속기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중앙 쪽을 이으니까 최정 선수도 이었고 이영주 선수는 중앙을 이쪽으로 젖혀서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판을 두텁게 만들고 있죠. 결국 이제 이 패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정 선수가 중앙 쪽에 약간의 그 뒷맛을 확실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흑돌이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곳에 돌이 없다면 흑이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여서 결국 여기는 젖히면 끊어야 되니까 이런 형태거든요. 어차피 이제 여기가 흑이 선수인 순간 침입은 없다고 보고 최대한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네. 하변 받아 두었고요. 여기서 계산이 확실히 선다면 이곳을 둘 것 같은데요. 지금 좌변 쪽이 30초. 좀 당할 수는 있어도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 역시 네. 네, 확실하게 두네요. 그 자리가 결정타로 보여집니다. 좌기 쪽 패를 염두에 두고서 중앙 진행도 했었는데 최정 선수가 먼저 지켜놔 버리니까 약간 김이 새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최정 선수의 냉정한 응수였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된다면 이제 처음 시작부터의 싸움으로 본다면 백이 좌변은 좀 깨졌지만 이 중앙 쪽이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집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최정 선수의 필승지세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6집, 15, 16, 20, 30, 40. 흑집이 한 50집 정도 납니다. 백은 지금 뭐 거의 65 가까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여기를 선수로 교환을 하고 이런 데를 교환하고 나서 이렇게 마늘모로 뒷맛 좋은 자리를 끝내기를 한다면 지금 차이는 꽤 벌어져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승부수가 통하지 않으면서 중앙 쪽에서의 접전도 백의 승리로 끝이 났으니까요. 셋, 넷, 그리고 더 다섯, 이상의 변화의 여섯, 여지가 있는 일곱, 곳이 보이질 여덟, 않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 자체로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뒷맛이 깔끔한 자리니까 유리한 입장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영주 선수가 이제 이쪽 끊는 수를 조금 노릴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 하변 사활이 완벽하지 않았었고요.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치고 이렇게 두었다면 백돌이 없다고 하더라도 백은 살아 있었거든요. 마지막 하나. 결국 좌변에 둘, 어떤 괴롭히는 셋, 것을 노리지 못하고 넷, 다섯, 여섯, 흐름이 마무리 지어지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이것도 노림인가요? 일단은 유리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그 자리를 형주 선수가 찔러갔네요. 최정 선수가 이 단수를 아낄 필요도 없었고 여기 하나만 나가놨어도 저것은 없는데 지금 여기를 두면 여기를 끊어서 이쪽을 노리고 이으면 이렇게 이어서 단번에 걸립니다. 그러네요. 최정 선수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차이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다섯, 이쪽을 여섯, 양보를 해도 일곱, 백이 앞서는 형세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자체적으로는 한 다섯 집 정도를 당하게 되죠.
이곳에서는 최정 선수가 당했는데요. 특히나 지금 변화를 좀 피하고 싶은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1선 단수를 안 해놓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곳을 아꼈다가 중과를 당했습니다. 뭐 저수 1선 치중 자체가 뭐 된다기보다도 일단 저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미세한 형세가 아니기 때문에 100으로서는 최대한 피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영주 선수가 또 한 번에 어떤 승부수를 잘 찔러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받질 않고 한 점을 이어서 살렸습니다. 아, 네, 최정 선수 지금 끝까지 강하게 듭니다. 지금 여기를 나간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에서 공배가 다 채워진 이후에는 여기를 나가면 흙이 꽉 메어서 백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최정 선수가 먼저 여기를 밀고 올라가서 꽉 채우면 또 나가고 여기도 꽉 채우면 이렇게 된다면 백은 여기는 그냥 양보를 하고 나서 중앙을 잡으러 가면 됩니다. 둘, 셋, 흙이 넷, 물러섰다면 다섯, 이제는 끊는 수가 여섯, 가능했고요.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먼저 나가서 응수를 물어봤고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도 이 이긴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기를 끊었고 이었는데 네, 이제 와서 뒤로 가면 이을 때 이쪽을 둬서 네, 바둑은 힘들어졌네요. 네. 아, 지금 돌을 걷었습니다. 수순을 돌려보고 있는데요. 아, 패를 좀 더 일찍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하변을 지킨 수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야 한다는 어떤 아쉬움이고요. 사실 이렇게 됐어도 흐름은 확실히 최정 선수가 좋습니다. 지금 우변 패감도 있고 중앙 쪽도 있기 때문에 흐름은 백이 좋지만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 실전은 별다른 것을 해보지 못하고 나서 지금 쉽게 정리되면서 패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일 겁니다. 패를 시작했다면 좀 더 변화의 여지가 남았을 텐데요. 하지만 하변을 손 뺐기 때문에 하변도 백이 뒀을 때 좀 껄끄럽네요. 미국의 결과는 충남 SG 골프의 최정 선수의 불계 승입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승리 세레머니인데요. 두 팀의 결과, 일단 충남 SG 골프에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아직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이 남아있습니다. 네, 왜 최정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자 선수인지 제대로 보여준 한 판이고요. 충남 SG 골프팀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고 장고대국에서는 박지현 선수와 김신영 선수의 대국이 한창인데요. 네, 두 선수 수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기세를 좀 중시하는 그런 류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맞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순 자체가 이렇게 빠르고 초반부터 아주 난타전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두 기사 4승 4패 팽팽한 전력을 보이고 있는 만남입니다. 초반부터 아주 치열하게 접전이 펼쳐졌는데 이제서야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상황 함께 보시죠. 약 2년 전쯤에 가장 유행을 했던 포석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오늘 바둑에서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석정석으로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 날일자를 가고 그 다음에 흙이 이곳에 삭감을 가는 진행,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진행입니다. 아니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두고 나서 흙이 이쪽을 밀면 이쪽을 붙여서 두는 진행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실전은 키우자니 좀 이 침입에 대한 공격이 만만치 않다고 본 박지현 선수가 아예 다른 곳을 향했고요. 그러자 김신영 선수가 초반부터 그냥 돌격 앞으로를 외쳤는데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 싸움이 지금 실전 진행까지 흘러갔습니다. 아, 지금 이게 중앙을 만들어낸 한순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선수가 약 70수 정도를 이제 다 텄는데요. 아주 치열한 수법으로 김신영 선수가 다가서자 박지현 선수가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 처리라면 사실 백이 불만은 없어 보여요. 한 칸 뛰어서 계속 이제 여기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지현 선수가 반발을 했고 그러면서 더욱 어려운 전투로 흘러갔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도 좀 느긋하게 둔다면 백이 가만히 이런 데를 늘어도 지금 흐름이 뭐 백이 못 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젖히니까 기세를 중시하는 두 기사답게 완벽하게 충돌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쪽까지 나왔어요. 처음 시작은 백이 좋았지만 이쪽 싸움은 박지현 선수의 풀어가는 방식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흙도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죠. 백도 차단이 됐고요. 이쪽을 눌러서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를 덮어씌우면서 초반의 실패를 김신영 선수가 만회했습니다. 네 점은 이제 백에게 들어간 건가요? 네, 네 점은 뭐 애초부터 이제 씌웠을 때는 버릴 생각이었고요. 상변을 벌리니까 재차 이제 어깨를 짚어서 삭감을 갔을 때 여기서 박지현 선수가 중앙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가르고 나오는 것을 지금 시도를 했고요. 네, 지금 싸움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실전에 여기를 밀었거든요. 그러자 우선 실전 진행을 보시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만약 지금 김시영 선수가 반대쪽으로 여기서 단수를 쳤다면 네. 이을 수밖에 없고 여기를 끼우면 지금 백돌이 다 잡혔습니다. 네, 이건 잡혔죠? 그런데 여기를 두고 지금 여기도 선수니까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졌습니다. 아, 그리고 세 점을 잡으면은 다 집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쪽을 다 버리는 엄청난 사석 작전을 생각했어요. 이쪽이 10집, 20집, 30집. 30집이 조금 강한데 백이 여기 붙이면서 비막 끝내기도 없앴고 여기를 다 잡는 다음에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죠.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작전이 방금 전 상황에서 오갔습니다. 아, 이런 진행이 있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끄는 거였군요. 네, 그래서 실전은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뒀습니다. 여기 밀어가는 수가 된다면 참 좋은데 흙이 계속 단수를 친다면 지금 축이 되는 자리였죠. 끊고 나가고 이렇게 몰면 여기를 백이 갈 타이밍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백이 무리여서 박지현 선수가 눈물을 머금고 이제 뒤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나왔고 넘어가서 지금 여기까지가 실전 진행입니다. 이제는 백이 우변을 깨러 가야 할 타이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뭐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우변만이 남아있는데 꽤나 크게 흙집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만큼 많은 부분을 부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쪽이 승부입니다. 네, 이제는 우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이 4승 4패라고 일찍 말씀드렸었는데요. 재밌는 점이 두 기사가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계속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4년에 첫 만남이 있었는데 그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서로 한 판씩 진검다리로 승리를 거둬가고 있습니다. 네. 늘 팽팽하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두 기사의 매치만큼 팽팽한 대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합의 중요성을 본다면 두 선수가 여류국수전 결승에서 한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는 박지현 선수의 승리였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마지막 3국이 반집 승부였는데 김신영 선수로서는 정말 뼈아픈 패배가 됐고 상대 전적은 팽팽하지만 어떻게 보면 김신영 선수에게 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그런 상대 전적입니다. 네. 결승전에서의 패배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갚아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김신영 선수는 1라운드에 출전하지 않았고요. 박지현 선수는 이민진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박지현 선수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지난해 5승 9패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했는데요. 박지현 선수가 여자 리그에서 가장 좋았던 성적이 2015년도 9승 3패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이 팀의 주장을 맡고 있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데 첫 해는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성적이 좋았지만 2016년에 6승 8패, 2017년에 5승 9패 좀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그런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새롭게 신생팀의 1주전을 맡은 만큼 이번에는 2015년도의 성적을 다시 되찾고 싶을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여자 랭킹은 박지현 선수가 11위, 김신영 선수가 19위인데요. 박지현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랭킹이 많이 떨어졌죠. 가장 잘 나갈 때는 5위권 안쪽이었는데 최근에 랭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신영 선수는 참 여자 바둑리그 하면 좀 애증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본인의 역할은 좀 아쉬운 적도 있었고 2015년 이 여자 바둑리그 첫 시즌에는 이 선수가 다른 기전은 성적이 좋은데 이상하리 만치 여자 바둑리그에서만 계속 지면서 9전 9패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해에는 성적이 좀 풀렸어요. 네, 7승 6패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규리그 4승 4패를 기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신영 선수가 7승 6패를 기록했던 2016년에 이제 팀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몇 안 되는지 우승을 경험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기뻤던 기억 그리고 슬펐던 기억이 모두 있는 김신영 선수입니다. 네. 자, 실전에서는 지금 우상귀 쪽 날일자를 붙여갔는데요. 여기를 붙였어요. 정말 평범하지 않은 수법인데
이 수는 뭐 누가 봐도 다음에 여기를 젖혀서 우변 쪽으로 꽤 들어가겠다는 박지현 선수의 의지가 엿보이는 한 수입니다. 이 바둑은 사실상 뭐 이제부터가 새로운 한판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우변을 이대로 백이 굳혀주어서는 흑이 확실한 우세이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도 당연히 이제 깨 들어가는 흐름이 될 테고 거기서부터의 싸움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반까지는 속기대국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수순이 빨리 진행됐었는데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받아주는 건 예상이 됐었죠. 부친 이상은 뭐 백도 젖히는 것 말고는 없어요. 여기를 젖히거나 혹은 뭐 다른 곳 이런 데를 갖다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풀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선수의 기풍은 다르지만 제가 꼽는 두 선수의 장점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분리할 때 버티는 힘이 셉니다. 근데 그 버티는 방식에 있어서는 박지현 선수는 좀 상대가 질릴 정도로 끈끈하게 계속 괴롭히는 스타일이고 김신영 선수는 좀 노림이 강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같은 버텨가기지만 느낌은 정말 다르네요. 박지현 선수가 저 화점 붙이는 수가 예사로운 수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붙였을 때는 다음 수법을 분명 생각을 했을 텐데요. 실전에 붙여놓고 나서 지금 좀 생각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작전에 변경이 있을지 보통 이런 자리를 붙이면 가장 평범하게 상대가 받았기 때문에 다음 수는 제깍 나와야 정상적입니다. 붙였을 때 처음으로 떠올릴 만한 수가 흑이 그냥 받아주는 수이기 때문에요. 박지현 선수도 이 수에 대한 대비는 했을 텐데요. 바둑은 흑이 약간 편해 보입니다. 물론 우변 쪽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은 뭐 엄청나게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승부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의 형세는 흑이 괜찮아 보입니다. 우변이 그만큼 쉽게 깨지기는 어려운 형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우변은 좀 예측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역시 일감이었던 자리 두어 가고요. 김신영 선수는 이쪽을 늘어갈지 아니면 뭐 이렇게 끊어갈지 그 정도 선택이 있습니다. 늘어간다면 왠지 당한 것 같은 느낌이니까 지금 생각을 끊는 수를 볼까요? 아 지금 손은 이쪽으로 갔네요. 이쪽으로 갔다면 애초에 붙일 때 여기를 두고
젖히고 막은 그 형태와 똑같이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다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붙였을 때 여기를 간다면 백은 여기를 젖히고 나서 이쪽을 젖히고 나서 이렇게 밀어가는 것과 혹은 젖힘 없이 이쪽 젖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쪽 젖히는 것을 하기에는 이미 악수 교환이 되어 있고 여기를 밀어가는 싸움을 봐야 되는데 지금 김시영 선수는 여기를 젖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이 끊고 느는 싸움은 여기를 밀어서 끊는 것을 노리기에는 중앙 쪽에 백돌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붙여서 많은 걸 하지는 못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이 정도로 해두고 여기는 하나 빨리 밀어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쪽이 다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흙이 이 부분을 틀어막고 나서 여기를 민다면 일단 큰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이제 여기를 두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본다면 백의 다음 수가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어차피 지금 부분적으로는 뭔가가 잘안 되니까 박지현 선수가 이런 데를 두면서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걸 보고요. 이으면 아예 그냥 여기까지 올라서고 흙이 이런 데를 찔러주는 순간 그 다음에는 여기 밀어간 자세가 괜찮아지기 때문에 좀 흐름을 타는 것을 보는 그런 작전이 또 하나 떠오르네요. 중앙은 백이 활용할 구석이 좀 있었네요. 원래는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형태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데를 찌르는 것이 오히려 여기를 밀어갔을 때 백이 득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건드리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당면 과제는 여기를 밀고 젖혔을 때 여기서 이제 백의 다음 형태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나오게 만들거나 혹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풀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일단은 중앙 쪽을 건드리거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해결하기에는 백의 다음 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붙이는 수부터 해서 박재현 선수는 쉽게 두어가지는 못하는 자리인데요. 두 선수 모두 장고대국치고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더 여유가 있었던 박지현 선수가 지금 우상 쪽에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선수 모두 약 10분 정도 지금 남아있고요. 최대한 버티는 수입니다. 그 수가 지금 집으로 버틸 수 있는 최강수거든요. 참 오랜 고민 끝에 네. 나온 수인데 거의 뭐 승부수성 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쪽이 교환이 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형태 자체가 흙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현 선수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제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백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해 나갑니다. 정말
잡히지만 않으면 되나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버티는 순간 여기를 밀리면 흙은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고 여기를 내려서면 다 막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집으로는 여기 엄청나게 많이 깨지 않았습니까? 살면 100의 성공입니다. 네, 쉬웠죠? 지금 더 대단한 것이 김시정 선수가 분명 의외의 한 수였을 것 같은데 이 수를 제각 응수합니다. 네. 이런 수 당하면 사실 좀 열받거든요. 화가 날 만한데 그것을 과연 노타임으로 풀어갔을지. 다음 한 수가 의연하게 나왔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박지현 선수가 안쪽에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쪽 젖히는 것과 이 단수를 통해서 바깥쪽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양으로는 백이 좀 무리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뭐 두 선수 모두 최강으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집었습니다. 바깥쪽으로 받는 것은 여기 단수를 통해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아주 유명한 사활인데요. 지금 여기가 호구가 되어 있다면 그냥 살 수는 없지만 여기를 두고 끊을 때 이렇게 있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쪽을 통한 패가 됩니다. 패감은 이쪽 부분에 백이 많기 때문에 백의 성공입니다. 박지현 선수가 2선 젖힌 것을 아껴놓은 이유는 어차피 흙이 이렇게 이어야 한다면 이 교환이 없는 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을 때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공격와서 백이 꼬부릴 때 이 교환은 이제 없는 게 이곳 뒷맛을 노리게 낫다는 거죠. 필요하면 또 언제든 할 수 있고요. 네. 박지현 선수 발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양으로 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너무 심하게 두는 거 아니야 싶은데 막상 어떻게 둬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식으로 잘 찔러갑니다. 굉장히 상대방이 받아주기 어려운 자리를 쏙쏙 두어가는 그런 기풍의 소유자군요. 지금도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김시영 선수의 다음 한 수가 빨리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의 박재훈 선수와 충남 에소스 골프의 김시영 선수의 대국, 그리고 삼국 속기 대국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